이겼어. 아니, 홋카이도. 아니, 이기고 보고 떠나서 단언컨대 이때까지 보여준 그 여행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인정, 인정. 아니, 아니, 좋았던 건 인정할게요. 그쵸? 좋았어요. 네. 좋았고, 저도 눈 오는 거 되게 좋아해서 사실 보면서 아, 내가 왜 저기를 안 가봤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와이프가 네. 조만간 둘만의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상품 네. 추천이에요. 강추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되게 이지 씨 넘어왔네요. 아, 넘어왔네. 아니, 아니, 넘어왔어. 아니,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요. 산둥으로 갔어요. 응? 어, 왜죠? 둘만의 여행. 산둥? 네. 네. 왜? 산둥 팀이잖아요. 누가? 이지 씨. 이지 씨. 깜깜 아, 내가? 죄송합니다. 난 칭타, 아, 알았어요. 어쨌든. 자, 저희 뭐, 카이센동은 저번에도 소개했었고, 해산물 덮밥, 뭐, 일본 해산물 유명하니까. 네. 뭐, 성게 때깔이 진짜 너무 좋더라. 색깔이 너무 좋지. 색깔이. 네. 일단은, 색깔이. 그, 일본에서 나오는 전체 성게 중에 약 40%가 네. 홋카이도에서 나온대요. 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산지, 제철, 맛있잖아요. 산지. 일단 식감 자체가 탱탱한데 살아있어. 씹으면요 아. 생크림처럼 녹아. 아 성게 초보자들은 아. 가시면은 어우 그리고 그 저희가 갔던 가게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날 약간 좀 못난이 성게들 그러니까 B급 성게가 그런 있을 애들을 거 아니에요.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반값에 즐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 좋은 거죠. 그 맥주는 그 삿포로에서만 먹는 그쪽 맥주가 있잖아요. 로컬 맥주? 있어요. 그걸 먹고 와야 되겠네. 그걸 먹어야 돼요. 맛있다면 맛이 달라요. 홋카이도. 네. 진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여긴 뭐 살짝 봤는데도 장난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이 있죠? 자, 후반전에? 뒤에는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먹고 즐겼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눈호강. 정말 눈호강. 여기는 일본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그런 경관이 펼쳐져요. 제가 봤을 때 배틀 트립이라기보다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 이것도 어떤 영화냐? 판타지 영화. 아~ 아니, 주인공이 판타지가 아니잖아. 우리는 판타지. 우리는 이제 오크도 있으니까. 자, 북한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여행기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둘째 날 아침. 네. 아, 눈이 엄청 많이 내려. 아, 이쁘다. 무슨 힘이죠? 이게 파묻힌다. 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잡고. 아니, 여기를 잡으라고, 여기를. 알았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기 잡듯이. 그렇지. 아. 눈 많이 내려서 빠질까 봐. 좋았어, 좋았어. 안녕, 안녕. 고맙다. 아, 스프카레, 스프카레. 해장. 뭐야? 해장의 제일이에요.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카레가 아, 아니에요. 스프카레. 카레는 뭐야? 거기까지 가서 카레를 먹으면 인도식 카레가 있고 그 일본식 카레가 있거든. 어, 그쵸. 일본식 카레도 있지. 또 다른. 아무튼 이건 먹어봐야 알아. 그래. 아유, 나 메뉴 있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매움의 강도가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한 5 정도가 신나는 라면이라고 하더라고. 요건 뭐 부케도 산다니까. 왕국이랑 그러면은 요거 새우. 새우. 새우 좋아. 여기 이렇게 왔어. 해장하고 싶었어 사실. 너무 이렇게 때려넣으니까 달래줘야 돼. 왜냐면 이따 또 때려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몸 싹 다 때려버릴 거야. 아, 애비 산마이. 애비 산마이. 새우 수염이랑 브로콜리 크기다. 봐봐, 국물 맛도 그렇지. 아니 이거 지금 4잖아. 4인데도 약간 매콤할 것 같은데. 근데 냄새가 약간 서양식 해물탕. 나는 왜 약간 똠양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국적인 똠양콩 향도 있고요. 해장국의 네. 향도 있고요. 진짜 시원해요. 똠양콩. 그치, 똠양콩 느낌 있어? 똠양콩 느낌 있어. 아, 뒤에가 약간 칼칼한 게 있네. 우와, 근데 놀라운 건 카레라는 생각을 못하고. 와, 이거 되게 묘하다. 근데 이거 산대도 매콤한데? 이거 6이면은 좀 많이 매울 것 같고. 고기 봐봐, 고기. 아~ 자, 이제 어마어마한 고기. 아~ 우와, 진짜 크다. 뭐야? 우와, 정말. 이게 돼지고기야? 바이킹. 와, 바이킹. 오, 이거는 좀 약간 국물 더 진한 느낌이야. 그리고 이 돼지고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기름이 좀 많이 도네. 어젯밤에 양고기를 먹고 아침엔 돼지고기. 네. 너무 헤비하지 않게 매운 걸로. 헤비하지 않다고요? 헤비하지 않다고요? 돼지고기가? 매운 거 먹으면 0칼로리. 감자인데 와, 뼈해장국 맞나? 뼈해장국 맞나? 뼈해장국. 그거다.
나 딱 알았어. 뭐? 뭐냐면 엄마가 뼈해장국을 끓여주려고 봤는데 냄비에 카레했던 냄비인데 안 씻은 거야. 소리가 좀 진짜 있는데 물을 붓고 뼈해장국을 만들었는데 막내가 카레 먹다가 오! 해주고 엎었어. 맞아. 와. 그 맛이야. 그 맛이야. 그러면 실수네요. 그러면 실수인데 맛있는 거야. 뭐 좀 먹어볼게요. 아 드세요 드세요. 어? 고기가 부드럽네. 쫙쫙 찢어져. 돼지고기도 맛있지. 고기만. 고기만. 야들야들해요. 만화에서 보던 비주얼이야. 잘 먹는다 진짜. 한 입만. 어머 부드러우니까 훅 넘어갔네.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방금 먹었나 싶네. 어우. 이건 진짜 단호박이랑 카레 넣은 적인데? 진짜 고기 식감 자체도 완전 뼈장. 맞아. 뼈장국도 오래 끓이니까 야들야들해져. 그런 느낌 있지. 30년 전통의 그 이모네 뼈장국 잘하는 집.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새우가 더 맛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더 깔끔하긴 하다 해산물이랑. 나는 워낙 감자탕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좀 국물이 좀 진해. 묵직하니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얼큰한 걸 해장으로 찾으니까 무조건 3 이상은 먹어야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긴 여정을 떠나야 된단 말이지. 먼 길 떠나야 돼? 먼 길 가야 돼. 아하. 이 삿포로 시내에서부터 160km 떨어진. 160km? 그럼 전 다시 서울로 갈게요. 아니. 160km. 보세요 한번. 우리가 갈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봐. 호수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있어. 아 이게 진짜 비주얼이에요? 아니면 진짜 비주얼이에요. 뭐? 지금 가는 데가 내가 추천해가지고 지금 4시간을 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서울에서 우리 집 가는 거랑 똑같지. 뭐 전혀 목포 가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근데 4시간이나 가가지고 목포 가서 후회했어 안 했어? 어 안 했지. 너무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공기도 너무 좋았지. 아주 좋았어. 확실히 공기가 좋고 가야 돼. 여기가 BA 투어라는 얘기였어. BA 지역만 그냥 보는 건가? 그치. 그 투어가 왜 있겠어? 사람들이 그쪽에 볼 게 많으니까 하루를 몰아가지고 이 투어만 다니는 거야. 아, 이게 단일 코스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있어요. 뭐 짧은 거는 아니지만 가서 할 게 많으면 뭐. 볼 것도 많고. 융프라는 빵 종류가 엄청 많네요. 중간에 딸기 같은 거 살짝 들어가. 멋있다.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진짜 딱 그냥 자연이네, 자연. 집도 있어. 엽서 같다, 엽서. 그러니까 가는 그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행을 하는 하나의 그냥 과정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저 하늘 색깔 봐. 이거 좀 봐봐요. BA예요. BA. 와. 오, 여기 좀 다른 느낌이다. 오, 나무가 엄청 많다. 와, 진짜 여기까지 오니까 자연으로 훅 들어온 느낌이다. 이게 뭔가 분위기 압도당해. 오, 사실 지금 삿포로 시내는 폭설. 근데 우리 지금 와 있는 여기 비 여기는 좋아 보이는데? 완전 햇빛도 쨍쨍 지고. 훈련을 잘 짰잖아. 잘 짰어. 하늘이 도우신 것이. 여기가 어디? 래퍼? B.I. 아니야? 여기는? B.A. B.A. A급이지. 그렇지. A급. 자, 여태까지 봤던 거랑은 차원이 났다. 바로 여기의 이름은 아오이 이케. 청해 호수. 3, 2, 1. 공개! 우! 뭐야? 얼었어? 얼었더라고요. 문화가 뭐야? 뭐야 이거? 뭐지? 선생님, 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선생님, 이게 사진을 보신 데 맞아요? 뭐야 이거? 선생님, 누가 물을 뺐나?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물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니 기다려봐. 이게 예? 원래 이거란 말이지, 이거. 뭐? 이거 맞잖아, 청색. 잠깐만요. 아, 나무도 맞고. 네, 지금 맞는데. 저건 좀 아까웠어. 아, 이거 진짜 아깝네요. 색이 변했네. 어디 간 거야 이거?
여기 댐을 건설하면서 여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예요, 사실은. 그 석회지라고 이 화산 활동에 나왔던 이런 게 모이면서 이 청색으로 보이는 거지. 아, 그 청해 호수의 그 청이 참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너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겨울이라 호수 얼어가지고 이겼네. 쌓이니까 아니야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뒤에 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아 제발요. 일단은 사과합니다. 괜찮아 빌지 마. 난 좋아. 난 나도 너무 미안해, 예뻐. 아 왜? 괜찮아 120kg까지 커. 이게 참 여행이라는 게 이런 맛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아니 그러면은 좀 다음에 오고 싶게 만들고 있어. 그렇긴 해. 그치. 재방문의 의사가 너무 생겨. 그래 여름에 오면은 원래 솔직히 뭐냐면은 이 BA 지역에 그 뭐지 후라노팜이라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 라벤더 밭과 이 그 있잖아 그 세상의 종류에서 뭐 그 사랑을 외친다처럼 그래, 해바라기 맛이 쫙 있단 말이지. 그다음에 뒤로는 이거 청색 호수. 정말 비현실적인 정말 그런 판타지 영화 보면 알지? 갑자기 그 러시아 막 공주들이 나와가지고 나 지금 좋아 그만해. 아니야 근데 아 충분해. 왜냐면 지금까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마지막에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 그래 아직 하나 멀었어? 더 있어.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건 겨울에밖에 못 보는 절경이야. 그럼 홋카이도는 꼭 겨울만 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가도 오, 네, 많이 가요. 네네. 여름까지 서로 혼자면 그럼. 다시 오자. 이런 긍정적인 친구들 너무 좋아요. 그렇죠.